작전 시간은 정확히 30분.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돼. 우린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물건 빼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왼쪽 두 번째. 지금. 아, 저 삼화생명 보험조사팀 이태준입니다. 이 비싼 보험 드셨으니까 꼼꼼히 체크해 드리려고요. 매뉴얼대로. 도둑 맞은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진짜 도둑이거든. 아! 아, 개똥을 봤어! 이 뷰티풀한 레이디는 누구죠? 레이디는 무슨, 이태준이 보낸 아줌마야. 아줌마? 이 여자들이 날 싫어하는 건 대자연의 법칙이지. 미쳐버렸다.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나랑 부부 역할이라 더 잘한 거 아니야? 몸이 역할에 몰입하고 그러지 마. 그럼 진짜로 막 좋아지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부잣집 아가씨 연기도 해야 되고 환풍기도 기어야 되고 나 돈 더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씨, 깜짝이야.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입금 안 되면 알지. 지옥 끝까지 가요나? 이래봐요, 보안 책임자 로이 류. 미 해병대 출신, 용병이야. 여기저기 툭하면 찍히는 삼류 도둑이랑은 다르지. 보안 전문가니까. 어, 생긴 건 딱 내 스타일인데? 굿럭, 브라들. 아저씨 진짜 운이로운 줄 알아야 돼. 정말 이건 나 정도 되는 실력자니까 뚫을 수 있는 거거든. 그 장비 구하기 또 더럽게 힘들어. 근데 또 더럽게 비싸. 그래서 내가 그 구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되나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에이, 그럼 입을 가꿈 해버릴라. 전체 보안 카메라 숫자는 총 900대. 정전 시에 보조전력체 가동까지 딱 3분. 나별은 위에서, 위성은 아래로 침투할 거야. 중앙제약 대표님, 마이즈르 한국 지사장 로라 킴입니다. 투자 계약 체결하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죠? 누님 연기 진짜 죽이는데? 위대한 사기란 로맨스 같은 거야.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내고 그걸 주는 거지. 빨리 안 열어. 에이, 하여간 건우의 승질머리 하군. 지금 열고 있어? 야, 나별아. 나 사실 있잖아,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내 힘 빠질 것 같아. 나 손에 힘 풀리는 것 같아. 나별아, 나 좀 잡아줘. 잠시만. 조금씩 미끼를 던져.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금고문이 열리듯이 표적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때 훔치는 거지. 맨날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들만 보는데 속는 거 아니면 속이는 거지 뭐. 혹시라도 상황 꼬이면 각자 도생하는 거지 뭐. 어? 니들 스타일대로. 조장님 얼굴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된 멤버인 조조차도요.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벌레 같은 새끼. 빨리 빨리 와. 이거 지금 당신만 찾아. 오, 아저씨 안돼 안돼 스탑. 지금 나면 안돼 스탑. 아저씨. 대장 들려?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네. 주제도 모르면서. 아빠, 아빠 안 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대체 왜 그랬냐고. 니들이 한 짓 고스란히 전부 다 갚아줄게. 너부터 시작해서 전부 고졸이 다 잡는다. 두바. 앞으로 자기 작전은 뭐야? 대충 그림 그려진다. 이 새끼 연막일 차례야.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기에는 사기. 아, 이태준 씨 아주 물 만난 곡인데? 이번 작품 기대 좀 해봐도 되겠는데? 같이 그럼 잡자. 네가 좀 도와주라. 내 아들 살리려면. 아우,
구질구질해. 착착 치매라. 그 아들 내가 낳았니?